소화에 대해서 얘기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위장 사진을 찾아가지고, 자, 이게 위장입니다. 그렇죠? 여기, 요 위로 올라가면 뭐예요? 식도.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다음번에는 뭐예요? 십이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위고, 여기 있는 그림들은, 위가 어떻게 주물럭거리는지를 그려놨습니다. 주물럭, 주물럭, 주물럭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음식이 들어오고, 이게 이제 음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자, 주물럭주물럭 하다가, 소화를 시켜가지고, 십이지장을 통해서 내려보내는. 그런데 그 위장벽을 보면, 이렇게, 여기 이제 위장벽은 세 층으로 되어 있어. 근육층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근육이 있고, 뭐 근육 이름은 여러분이 외울 필요 없어요. 또 결이 이렇게 된 근육이 있고, 그 다음에 맨 안쪽에는 또 이렇게 된 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도 근육이 이렇게도 돼 있고, 이렇게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근육이 온갖, 각 방향으로 주물럭거릴 수 있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장 외벽이고, 안쪽 표면, 내면을 보면, 아,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그거, 요 부분을 딱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예. 여기 이제 위장 표면인데, 이렇게 쑥 들어갔다가, 그렇죠? 그래서 또 이렇게 해서 쑥 나오고, 예. 이 계곡이 아주 많죠, 그렇죠? 쭉 들어갔다가 나오고 하는데, 요 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세 종류의 세포들이 있어. 세 종류의 세포들. 예. 자, 여기 보면, 부세포의 제일 많은 세포들이 부세포들입니다. 요거 사각형으로 생겼고 색깔이 제일 연해. 부세포. 이 부세포 그랬죠. 부세포는 뭐 하는 세포다?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다. 우리 위장은 끈적끈적 한 점액이 생산되어야 돼요. 왜 그렇게? 점액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위장에 또 어떤 세포가 있나 하면, 예, 이런 빨간색 삼각형으로 생긴 벽세포라는 게 있어요. 벽세포. 벽세포는 뭘 분비해요? 염산을 분비해. 염산. 염산을 분비하기 때문에 점액이, 끈적끈적한 점액이 필요해요. 네. 점액부터 생산해가지고 염산을 분비해야지. 만약 염산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점액이 안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염증 생겨요. 점액이 생산이 안 된다면 위장
안 벽은 화성을 입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속이 쓰리기를 말할 수 없네요. 쓰려. 그래서 속 쓰리다는 것은 점액이 잘 생산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또 점액이 생산이 잘 안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위산이 너무 많이, 위산 과다로 생산이 돼요. 그러면 점액을, 위산은 점액도 이렇게 자꾸 파괴하기 때문에 결국 위벽 부분적으로 염증이 생기고 화상을 입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세포가 또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점액 분비하는 부세포가 있고, 염산을 분비하는 벽세포가 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세포가 있어야 돼? 그렇죠.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그 소화물질, 소화효소라고 부른다. 좀 의학적으로 유식하게 얘기하면. 그 소화효소를 생산하는 세포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소화효소를 생산하는 세포를 주로 이 밑바닥에 이렇게 있는 주세포라는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들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신 전구 물질을 분비하는, 그러니까 이제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그런 물질이 나와요.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물질은 침에서부터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쌀밥을 열심히 여러분, 열심히 씹어 자셔야 돼요. 씹어서, 씹어서, 또 씹고, 또 씹고. 그러면, 침 속에 있는 디아스타제라는 이 전분을 소화시켜서 당분으로 만드는. 그래서, 쌀밥도 여러분이 오래 씹으면 달짝지근해져요. 그 밥으로 쌀밥으로 뭘 만들어요? 식혜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제 밥은 전분이고 전분이란 것은 당분이 쫙 모여 있는 것을 전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침 속에 있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효소가 이 전분을 당분으로 쫙 분해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 펜 하나하나가 당분인데 이 당분이 꽉 모여 있으면 이걸 전분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쌀밥을 꼭꼭 씹으면 침에서 이제 디아스타제가 나와서 이걸 한 개씩 분리시켜서 이제 이 분리가 되면 여기가 당분이니까 그래서 맛이 달짝지근 그 식혜 맛이. 식혜 맛을 내는 그런 당분. 그렇게 과일처럼 달콤하진 않죠. 그렇죠? 식혜 맛은 달긴 단데 어떻게 달아요? 은근히 단 거. 은근히 단 그 당을 포도당이라고 그럽니다. 과일처럼 달짝지근한 거를 과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위장에는 이 세 종류의 세포들이 관찰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벽 세포는 이 벽을 구성하는 세포. 자, 그러면 여러분 소화가 나는 밥 먹기만 하면 저도 옛날에 소화가 안 돼서 참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네. 네. 음식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요새는, 소화가 얼마나 잘 되는지,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소화가 얼마나 잘 되는지, 소화가 잘 된다는 말은, 주세포들이, 이 밑바닥에 있는 주세포들이 그 소화시키는 물질을, 소화효소들을 잘 생산해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소화가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주세포들이 소화물질을 잘 생산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럼 소화물질을 잘 생산하지 못하면, 못한다는 말은 그 소화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주세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유전자가 자꾸 꺼져가지고 작동을 잘 못하면, 이 소화효소가 잘 생산이 안 돼요. 그럼 유전자가 꺼졌다는 말인데, 유전자가 꺼졌다는 말은, 그 유전자들이 뭘 받지를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생기를 받. 결국은 다 생기야.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할 게 없어요. 예. 네. 자. 그런데, 이 주세포들이 이 단백질 분해하는, 이제 소화물질을 생산할 때, 이 벽세포들이 염산을 분비해 줘야 돼요. 이게 염산을 분비시키면 위액이 산성을 띠죠. 그렇죠. 자, 제가 이걸 안 보여, 이 그림을. 제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돼요. 요게 이제 염산하고 염산이 생산되고, 이 염산 속에 소화제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염산 그 산성이 산성을 띠고 있지 않으면 이 소화효소들이 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소화제가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도 염산이 충분히 분비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위액. 그렇죠. 위액이야. 위액은 이렇게 뭐라 그러냐면, 위액은 pH 1 내지 2에 달하는 강한 산성이에요. 그래서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뭐도 해줘? 살균 작용도 해. 예. 살균 작용도 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분해할 때는 또 강한 산이 필요해. 예. 그래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인 펩신을 함유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다 필요한 것은 다 생산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옛날에 역류성 식도염이란 병을 제가 알았어요. 아, 고생 많이 했어요. 이제 이 음식들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이 위장의 상태는 속이 편안한 상태입니다. 편안한 상태는 무슨 파? 알파파. 근데 우리가 속이 복잡하면, 그렇죠? 복잡하면, 이렇게 편안하게 소화를 안 시키고, 우리가 속이 복잡하면 뭐라 그래요? 속이 뒤집어진다고 그러죠. 속이 뒤집어지면 이게 막 이렇게 편안하게 이래가지고 조용하게 소화를 안 시키고 막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하면
어떤 경우는 이 위가 막 뒤틀려가지고, 예, 네, 그렇게 속이 뒤틀린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뭐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할 때 그렇게 절대 안 됩니다. 예. 네. 속이 뒤틀려야 속이 뒤틀려요. 그래서 이 속하고 속은 같이 가. 마음과 위장은 같이 간단 말이에요. 아주 예민하게 같이 갑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뭐라 그래? 속 뒤틀린다는 말을 disgusting이라고 그래요. 더러워서 죽겠네. 근데 저는 옛날에 속이 굉장히 많이 뒤틀렸던 사람 같아요. 그러다가 속이 너무 많이 뒤틀리면 어떻게 해요? 이러다가 이제 뒤틀리려고 그러는데 막 이게 땡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 네, 쥐가 나. 위장에 쥐가 나. 그거를 위경련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막, 그렇게 하면 막 떼굴대고 굴러져. 그래서 이제 병원에 실려갈 수 있어. 응급실에 가면, 무슨 주사 놔줘요? 경련을 이완시키는 이완물질을 주는 거예요. 그 이완물질이 뭐냐? 이완물질하고 신경안정제하고. 그거래요. 그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의 뇌에서 정상적으로 생산되는 신경안정제가 있어요. 그것을 세로토닌이라고 해요. 그러나 내 마음이 부정적이다고 두렵고 불안하고 거기다가 막 증오심이 들끓고, 예, 신경질이 나고, 막, 이렇게 되면, 세로토닌 유전자도 꺼져버리고, 그러면 안정이 안 돼.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위가 막 뒤틀리면서, 위경련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이렇게 해서 여기 소화가 잘 돼가지고 십이지장으로 가서 장으로 음식물이 가서 소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 응, 거꾸로 올라오는 거야. 그 식도로 도로 빠꾸 해서 올라오는 거야. 응. 그러면 식도에서는 위산이 생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점액도 생산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식도로 위산이 올라와. 그러면 여기가 막 염증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아프지 몰라요. 정말 이 역류성 식도염을 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위장이 끝나는 부분, 그걸 끝나서 십이지장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유문이라고 있어요. 유문. 네, 유문. 유문에는 이 관략근이 있어요. 관략근. 관략근이란 건 뭐예요? 오므러지게 하는. 네, 오므러지고 또 열리다가 닫히고, 그렇게 하는. 이게 왜, 그 다음에 이 위에도 여기도 식도, 여기도 열렸다, 닫혔다예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런 열렸다, 닫혔다 하는 이것이 잘 안 돼. 네. 그래가지고 이게 잘 안 닫혀요. 안 닫히니까 막 위장에서는 또 세게 막 주물럭거리죠. 그런데 위에 문이, 식도로 간 문이 닫혀 있어야지. 그렇죠? 닫혀 있어야 도로 역류를 안 하는데, 이게 잘 안 닫히네. 그러면 위산하고 소화효소하고 음식물하고 올라온다. 아파요. 자, 근데 그것도 결국은, 이제 가장 그 역류성 식도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스트레스예요. 정신적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 점액도 점액을 만들어서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벽세포 안에. 예.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자꾸 속이 쓰린다. 이제, 소화는 이력저력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가끔 속이 쓰린다. 이런 사람들은 점액 생산이 잘 안 된대. 그래서 점액 생산이 잘 될 경우에는 속이 하나도 안 쓰려. 근데 기분이 확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점액 생산이 안 되면 속이 쓰리는 거예요. 철저히 기분 따라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세포에서 위산을 생산하는데, 위산 생산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산이 더 많이 생산돼. 그래서 위산은 과다가 되고,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점액 생산은 어떻게?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스트레스 받았다면 속이 쓰린 거야. 아시겠죠? 자,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위장은 이렇게 근육 주머니인데, 위장이 이게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과식한다는 것이 그렇게 나빠요. 과식해 놓으면 위장이 어떻게 이 주물럭거리기가 그렇게 힘들어. 그래서 위장이 너무너무 빨리 피곤해져. 그래서 과식했을 때 피곤하고, 또 이 과식을 했을 때는 생기가 잘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뉴 스타트라는 게 뭐냐 하는 걸 이제 배울 텐데, 이 뉴 스타트 절제도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절제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너무 한다든가, 운동을 내가 운동해서 빨리 나야지 너무 욕심을 부리고 하면 내가 운동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버리면 이 위장에 이렇게 이것도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 같은 힘인데, 그러면 내가 너무 과로해서 몸이 피곤하면 이것도 잘 안 돼.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으면. 그래서 스트레스는 우리가 마음을 과로한 거고, 운동은 뭐예요? 내 몸을 과로한 거고, 그래서 다 에너지를 너무 많이 한꺼번에 사용하면 이 소화력도 떨어져.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위장은 반드시 뭐 위장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이 다 같은 건데, 특히 위장은 이 식사 시간 식사를 하고 나면 이렇게 아주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힘들어서 일을 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쉬어줘야 돼. 충분한 휴식을 줘야 돼. 그래서 소화불량인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는데도 그리고 뭐 과로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화불량인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위장이 충분히 쉴 수 없는 사람들이야. 자, 위장을 쉬지 못하게 하는 나쁜 식생활 버릇이 있어. 어떤 버릇이에요? 예. 주전부리를 너무, 간식을 너무 찔끔찔끔 먹는 거예요. 이러면 위장이 미치는 거예요. 이제 좀 쉬자 하고, 어떻게? 쉬자 하고 좀 들어 누웠는데, 살짝 이제, 소름이 올라가 그러면 또 전화가 울리고, 이런 거 똑같아. 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간식이 들어가면,
위장이 또 일하고, 위장뿐만 아니에요. 간식이 들어가면. 이제, 그래서 간식이 들어가서 소화가 돼서 어떤 영양소를 내가 섭취를 했다. 그러면 온 몸이 어떻게 돼? 온 몸이 그 새롭게 흡수한 영양소를 처리하고, 간도 일해야 되고, 뭐, 뇌도 일해야 되고, 바빠가지고, 온 몸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식한다는 게 아주 나빠요. 그래서, 뉴 스타트, 이 건강한 식생활은, 딱 식사를 적당히 먹고 딱 하면 딱 끝내야 돼. 끝내고, 다음 식사 시간까지 이 소화 기간, 특히 위장이 충분히 휴식하도록. 그렇게 해줄 때, 이제, 그,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당뇨병 배울 때도 자꾸 당뇨병 환자가 뭐예요? 이 간식 같은 거 하고, 이런 거 먹으면, 이 췌장에서 어떻게? 자꾸 인슐린을 생산해내야 돼. 예. 그러니까, 온 우리 몸 기관들이 쉴 수가 없어. 그래서, 뉴 스타트의 휴식도 중요한 요소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과식, 특히 이제 과식을 하면, 생기가 충분히 오지 않아가지고, 음식은 많이 먹었는데,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물질이 생산이 안 돼요. 과식하면 그 소화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들이 꺼져요. 생기가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 적당히 먹어야 돼. 적당히. 적당히 먹는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께 결정해 드릴 수가 없어. 먹어보면서 어떻게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절제 음성에 막 이제 그만 먹어라 됐다 그럴 때 그 말을 잘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철저히 여러분과 여러분 몸 안에 지금 어떤 음식이 얼마만큼 필요하냐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존재는 누구예요? 초인간적인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제일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뉴스타트의 하나님은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어떤 하나님이다? 생명을 지켜주는 하나입니다. 생명. 그리고 우리에게 유전자를 활발하게 조절해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들이 충실히 할 일을, 주어진 사명을 잘 하게 되면 온 몸은 저절로 계속 회복하면서 건강해져요. 그래서 다 이제 긍정적으로 대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도 속상하면, 산으로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정 안 되면 뭐요? 와,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이렇게 이제 행동으로 이런 긍정적인 쪽, 진선미 쪽으로 선택을 탁 하면 산에서 내려올 때는 뭐요? 소화가 잘 돼. 그러면서 저 소화 안 되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점점 이제는 소화 문제는 하나도 없어. 정말 아주 고질적으로 소화가 안 됐던 사람인데, 소화인데 잘 돼요. 잘 되고. 그래서 뭐 제가 의사니까 약은 뭐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근데 그 약 먹어봐야 그 한 두세 시간이면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좀 우울한 편이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우울증과 그 부정적인 생각과 그 베타파와 이제 알파파로 그 영적 에너지로 무조건적 사랑의 힘으로 싸우는 그 연습을 여러분 시작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